セジョン特別自治市の南に位置している行政中心複合都市は、首都圏からの中央行政機関の移転により行政機能が中心となる複合型持続都市として建設されています。全国どこからでも2時間以内に移動できる市通発達の広域交通網を構築しており、生活と住居が近接して行われる食住近接の環状型都市であります。将来の世代のための大韓民国幸福特別市行政中心複合都市セジョンです。우리행복도시는국가의균형발전을위해2030년까지22조5천억원을투입하여진행하는대형국책사업입니다요즘행정업무는국민과의소통정보공유그리고협업이중요하거든요그런점에서많은부처가함께일하는세종청사의업무효율은아주높아요옥상정원에선계절마다다양한꽃과나무를만날수있습니다업무에지칠때이곳을걷다보면상쾌해지면서아이디어도떠오르곤하죠내가행복하게일하니까대국민서비스도행복해지더라고요우리행복도시세종은세계최초로도심한가운데를녹지공간으로비워두고주변에도시의주요기능을배치한두개의링구조로계획되었죠마치녹색심장을가진것처럼요서울에남산과한강이있다면행복도시에는원수산과금강이있습니다이곳에처음와서가장좋았던게쾌적한자연환경이었습니다아이들과방축천특화거리에서산책하고제천에서자전거타고도심속전원생활이정말실감나더라고요주거지인근의각종공원과친수공간을조성해쾌적한환경을갖췄고곳곳에녹지와수변공간을조성해집과직장에가깝고어디서나쉽게자연을느낄수있는직주근접도시로건설하고있습니다행복도시는전국어디서나2시간이내에접근할수있는광역도로망을구축하고있습니다또한대중교통중심도시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특히자전거분담률 20% 를목표로하여도시전역에 401km 의자전거도로망을구축하고있습니다교통이아주편리해요 BRT 버스가다녀서시내어디로든빠르게갈수있거든요그리고 BRT 버스는장애인들한테도전혀불편하지않게되어있어요행복도시는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매력적인투자환경을만들기위해4시할건의산학연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습니다이곳에는기술지적적벤처기업이입주하는벤처파크창의적인인재를양성공급하고지역산업발전도선도하는우수한대학입주하는창조인캠퍼스연구역량이뛰어난 R&D 기업과연구소가입주하는리서치파크가조성됩니다행복도시산학연클러스터는국내최대의 ICT 기업이직결된대덕특구와바이오산업의메카인오송과연계하여중부권의상생발전과함께대한민국의경쟁력과가치를높이게될것입니다행복도시세종은문화시설이굉장히풍성해요세종호수공원을중심으로국립도서관역사공원박물관단지아트센터와같은문화벨트가잘조성되어있어요아마세종시민만이누릴수있는특권이랄까정말매력적이에요 I am attending Sejong Global High School as a second grade student. My dream is to become a journalist. Excellent teachers, facilities, and advanced curriculum help me achieve my dream. 행복도시에서는설계공모로주택을공급해기존도시에서는볼수없는독특한디자인의공동주택이속속들어오고있습니다앞으로도공동주택부지에대해설계공모를실시해주변의자연환경과연계한친환경에코타운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이곳행복도시에는21세기의집현전인세종국채연구단지가있습니다11개의연구기관2500명의연구원이모여있어서연구기관끼리의협업으로융합연구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방축천변상업용지는국내최초로사업제한공모로공급한상업용지입니다우수한건축디자인과낙찰가인하뿐만아니라편의시설의조기입점이라는일석삼조의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는15개청사건물을하나로이어길이가 3.5km 에달하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꿈틀거리는 용과 같은 웅장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정부 세종청사는 전문가들로부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국립세종도서관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아이코닉 어워드에 수상했고 디자인 전문 웹진인 디자인붐에서 탑10에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의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복도시에 조성 중인 중심 상업지구에는 보행 중심의 도시문화상업거리 어반 아트리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반 아트리움은 앞으로 행복도시의 상징으로서 주민들이 도시문화를 즐기기 위한 문화적 명소로 주변 공간과 그 기능을 연계하는 문화상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사람들은 거장의 명작을 정원해두고 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즐겁게 건축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첨단 정보와 지식, 기술, 아이디어, 지혜들을 총망라해서 이 시대의 행복과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의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또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만들어서 그 도시건설 효과는 세종시를 뛰어넘어서 충청권을 어우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誰が来て暮らしても幸せで 誰が見てもおしゃれで美しい都市 そうです 幸福都市は大韓民国の未来であるから